제2회 대직밥 유튜브 팬아트 공모전을 실시하는데요. 잠시 후에는 대직밥 100명 만명 돌파 이벤트 제2회 공모전 개최하고요. 절대로 이 이미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맞습니다. 어떤 하는지 까먹었어요. 이게 치매가 이렇게 유용합니다. 제가 또 오늘 방송 급하게 준비해서 이벤트를 주최할게요. 참고로 보상을 간단히 설명해드리면요. 여기 있습니다. 자, 참고로 이번에는요. 네, 구독자 만명 기념으로 제2회 대직밥 유튜브 팬아트 플러스 삼행시 공모전입니다. 네. 드빌이 메인이고요. 밭. 원래는 이제 드빌만 했었잖아요. 다른 게임도 팬아트를 받습니다. 하지만 제가 했던 것만. 예를 들어서 뭐 별이 되어라, 뭐 포켓몬고, 또 뭐 있지? 뭐 스타크래프트, 오버워치, 뭐 이런 거 다 받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핏. 시청자 애칭 공모전까지 합니다. 네. 자, 이제 잡설은 이제 제기고요.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네, 지갑을 무려 30장 이상 열었고요. 네, 아마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자, 실화입니다. 오프라인 다수함정 상품권도 추가됐습니다. 네, 문화상품권인데요. 참고로 이 문화상품권 같은 경우는 조건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건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적인 이제 공모전이 있는데 시청자 애칭 공모전입니다. 네, 뭐 이런 제뚱이 뭐에서 파파시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선정 못해가지고 공모전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유튜브 분들하고 해서 네, 커뮤니티 게시판으로 투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생방송 투표를 제가 11월 22일 날 할 거예요. 네, 21일까지 받고 22일 날 할 겁니다. 그래서 21일 생방송 때 제가 이사를 26일 나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 택배도 보내야 돼가지고. 네, 그래서 NNC 공모전 영상 검색 후, 이거는 이제 이 영상이 올라가겠죠, 편집하면. 네, 그래서 투표로 이건 게시할 예정이고요. 당선될 경우엔 쭈쭈바 20개 문화상품을 할 터이니 많은 생방송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그냥 잭둥이 뭐 이런 거 하면 돼요. 쭈쭈바 20개면은 네, 만원이죠.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괜찮다 하면 100개까지 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공식할게요. 만약에 제 시청자 애칭이 제가 너무 입에 척척 닿고 막 그냥 아주 갸꾸리면은 100개 하겠습니다. 네, 이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장소는 대책밥 유튜브 영상 중 제2회, 제2회 대책밥 팬아트 앤 NNC 공모전 영상 검색 후 해당 영상에 댓글 달아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해요. 네, 좋아요는 좋으면 누르시고요. 네. 팬아트의 경우에는 캡가이2 네이버.com으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은 이미지만 받으며 알짐 및 동영상 등 이상한 것이 동봉되어 있으면 삭제합니다. 네, 톤업부터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잠들팬 106 코드 뿌렸습니다. 또 뿌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지금 90 몇 개 쌓여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메일만 보내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라고요. 이 영상 끝나고 코드 뿌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거 설명하는 끝나고. 자, 나이는 0세부터 외계인까지 가능합니다. 네, 숫자 보시면 아시죠? 기간은 2018년 11월 21일까지입니다. 네, 팬아트는 자율, 선정적이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노노 작품성도 봅니다. 작품성. 그리고 NNC 기준은요, 비슷한데 재치성에 응원 댓글의 정성이 어느 정도인 거에 따라서 NNC를 대체해서 응원 댓글도 가능합니다. 자, 필수사항은요, 대책밥 팬아트 공모전 영상 댓글 작성 시 본인의 게임 닉네임 어떤 게임인지 꼭 적어주세요. 그리고 상품 수령 가능한 이메일 주소, 이게 제가 검색해봅니다. 네,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요. 뭐 불쾌하면요, 불쾌 같으면은 말할 거예요. 중복 참여 안 됩니다. 중복 참여는 안 돼요. 가장 중요한 팬아트 보낸 이메일 주소 넣어주면 됩니다. 네, 남의 이메일 도용 시 혹은 뭐 이미지라든지 이런 걸 도용할 시는 신고 및 자격 박탈하겠습니다. NNC 플러스 팬아트도 가능하고요. 온리 팬아트, 온리 NNC도 가능하니 그냥 자율입니다. 네, 시청자 애칭도 자율이에요. 한 사람도 한 개는 좀 그렇고요. 네, 능력껏 가져가 주세요. 요번에 가렸잖아요, 솔직히. 응? 예, 네, 뭐 늦기까지 냅둬줄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네. 네, 이번에 이벤트에 참여하면요, 모든 참가자에게는요 상품이 돌아갑니다. 예. 네. 하나만 적을게요. 일단 나중에 추가할게요. 예. 일단 모든 참가자한테 드리지만 만약에 뭐 500명이 넘는다 치면 그건 제가 코드가 모자르거든요. 지금 7-800개가 있긴 한데 또 공모전 할 때 100개 뿌릴 거라. 예. 500개가 넘으면은 룰렛을 돌리는 대신에 제가 뭐 다크나이트나 뭐 솔라 이런 거를 따로 알견에서 얻은 다음에 그것도 뿌리겠습니다. 예. 룰렛으로 할게요. 너무 많아지면
아니면 최소 한 명한테 하나씩 돌아갑니다. 네. 이번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의 가치를 따져서 진행하는데요. 페널티 기준 1등에게는 오프라인은 10만원어치, 온라인에게는 5만원어치 드립니다. 1등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있어요. 사진을 다 찍어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1등이 우선권을 한 다음에 2등한테도 가고요. 2등 한 다음에 3등 이렇게 합니다. 네. 온라인 같은 경우는요. 카드코드를 선택하게 되면 카드코드로 받게 되는데 그 3만원어치라는 뜻이에요. 2등은. 예를 들면 1등은 5만원, 뭐 3등은 2만원이죠. 오프라인은 받으면 10만원, 5만원, 3만원입니다. 네. 둘 다 짬뽕이 되니까, 네. 짬뽕 좋아하시면요. 짬짜면으로 해도 됩니다. 네.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손바닥 양심이 어긋난 건 아니죠. 온, 오프라인 차이는요. 오프라인은요. 진짜 물건입니다. 제가 요번에 뭐 스티커 이런 것도 발주할 예정이긴 한데요. 만약에 안 되면 다음에 뿌릴 건데, 제 펜 물건이라든지, 머그컵도 있습니다. 뭐 텀블러니 저거는 연민동 형이 드려야 돼가지고 하나는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형, 뭐, 드빌 카드, 뭐, 카드 모시기, 그리고 뭐 컬렉션 카드, 그리고 뭐, 문구류, 그리고 카드코드, 아, 카드코드는 온라인이죠. 그리고 무슨 뭐, 책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거 다양하게 있어요. 참고로 고대준이 고신이 시그니처 또 있습니다. 네, 그건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제가 2만원 주고 샀습니다. 실제로 캐릭터페어 가가지고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진짜 많아요. 그때 한 30만원 질렀어요. 자, 그리고 코드 같은 경우는요, 뭐 드빌 투 베르나 및 카드카용, 뭐 드빌 원, 뭐 룩소리 및 무슨 뭐 카드코용. 드빌은 제한은 이제 제약이 없어요. 다 뿌렸거든요. 수정 안 했네. 자, 그 상품권은 드래곤 빌리지를 제외한 타 게임에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포켓몬고라든지 뭐 베리데어라, 뭐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이런 것만 오프라인이, 그러니까 온라인이 되는데 온라인 중에서 상품권은 드래곤 빌리지는 제외할게요. 네. 드래곤 빌리지 제일 많이 올 것 같아서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이쁘게 그려서 포켓몬고를 그리세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고요. 네. 판사님 전 제가 없습니다. 제 돈 가지고 뿌리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모든 참가하신 분들 중 후보는 제가 주관적으로 뽑습니다. 무슨 뭐 뇌물 받고 그런 거 아니지만, 네, 주관적으로 뽑아요. 그냥 제가 보기 이쁘면 그냥 뽑는 겁니다. 하지만 수상자는 생방송 투표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갑, 그러니까 탑 1위에서 22위까지, 그러니까 제가 22명을 뽑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이미지만 보고. 그리고 11월 20일날 생방송에서 시청자분들과 같이 수상자, 1등부터 22등까지 뽑을 거, 협곡이 됐습니다. 1등부터 22위까지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표 한번 해가지고 그냥 1등부터 3등은 저 보상이 정해져 있는 거고, 네, 나머지 뭐 5등까지는 좀 더 많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네. 재치 덕골도 저번처럼 할 겁니다. 자, 위 사항 하나라도 미기재 시 책임지지 않고요. 또한 중복 참여 시 모든 자격 박탈. 저번에 진짜로 이중 참여자가 있었어요. 돌려준다고 했는데 제가 조항이 상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무조건 박탈입니다. 양심적으로 1인당 한 번만 합시다. 예? 부캐해가지고 막 하지마. 이거 코드 없어. 500명은 커버됩니다. 이것으로 유튜브 구독자 만명 달성 및 달성 기념 제2회, 이렇게 혀보이냐 죄송합니다, 제2회 대잭팟 팬아트 및 NNC 공모전을 개최하겠습니다. 네, 점점 더 스케일이 커지고 있죠. 네, 앞으로도 즐거운 영상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래는 지난 팬아트 공모전 수상자들과 후보분들 사진을 올려드리며 여기서, 네, 영상 마칠게요. 자, 1등 상품이죠. 예, 연민동정님 겁니다. 네, 2등 상품, 2등 그림 같은 경우는요. 자, 빙결님께서 그려주신 거죠. 예, 3등 상품, 상품, 혀가 왜 이렇게 꼬이냐. 3등 같은 경우는 큰새님께서, 네, 4등 같은 경우는, 네, 초롱님께서, 네, 5등 같은, 5등 아니죠. 이제 3등까지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살라, 그리고 도박하는 내팽용이, 그리고, 이런 것도 제가 이제 재치 있는데요. 뭐, 난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왜 이런 걸 하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요게 있잖아요. 봐봐요. 잭파타워는 뭐야. 에이,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에? 솔직히 저도 이 정도는 그립니다. 아,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봐봐, 이 백룡 아파트. 내가 여기서 꽂혔어. 아, 좀 이상하게 꽂혔죠, 솔직히. 뭐 이런 거에서 꽂혀야 되는데, 전 여기서 꽂혔습니다. 백룡 아파트. 얼마나 이 배우신 분입니까? 거의 하버드를 뚜까팬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와, 이거 진짜 잘 그렸는데. 네, 엄청 잘 그렸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진 분도 있고요. 이거 진짜 고퀄리티.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려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렇게 그린 분도 있어요.
친분이 있어도 뭐 하지 않지만 진짜 작품성 있으면 됩니다. 작품성. 예. 작품성.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거는요 원래 드빌 M 카페에 제 이분 팬이거든요. 예, 범규님이라고 있는데 그분께서 그리신 건데 뭐 네이버 웹툰에서 베스 도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인된 거는 영상에 올려 된다고 허락 받았고요. 예, 팬아트 공모전으로 예, 제가 받았습니다. 예, 상품 같은 경우는 네, 오프라인으로 보내드렸죠. 자 이렇게 그림 귀엽죠? 네 이런 것도 됩니다 여러분. 희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해서 이전 상품들 봤고요. 네, 이전에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저번 같은 경우 어떻게 했냐? 이런 식으로 예, 인증을 해주셨어요.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보냈습니다. 참고로 이때 상품은 쪼만큼 있는 거예요. 지금은 훨씬 많습니다. 예, 이때는 한 10만 원어치였는데 지금 이제 뭐 30만 원 넘습니다. 그렇죠? 코드 지금 덧불이니까 만 원 나 다 그냥 나 그지대 그냥 그지에서 뿌릴 때 걱정하덜덜 말아요 그냥. 자 그리고 이렇게 예, 편지도 적어드렸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우체에서 급하게 네 적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좀 이쁘게 적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나 이렇게 많이 보냈어? 내가 미쳤지 그냥? 아닙니다. 네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도 네 제가 이걸 다 찍어서 다 보낸 겁니다. 이거는 네 못 본 걸 해주시고죠. 자꾸 어딨냐 해가지고 화장실 있는 거 인증하려서 인증했죠. 네 바뀐데. 자 그리고 룩소린도 드빌도 받으신 분이고요. 이거 드빌레가 없어진다니까 아쉽네. 요런 식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조금 많았네. 그리고 요런 식으로 이메일로 했던 걸 다 인증합니다 저는요. 네. 이렇게 인증까지 다 합니다. 끝났습니다.